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오늘은 양배추 쌈을 준비했습니다. 완전히 건강식이죠? 자연식물식에서 정말 요즘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양배추도 되게 맛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감자 좀 채썰어서 삶았고요. 당근도 채썰어서 좀 삶아봤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싸먹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파프리카 노란색, 빨간색 준비했고요. 또 양배추를 살짝 삶았지만 또생 양배추도 또 되게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샐러드 먹을 때. 그래서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살짝 몇장 정도 해서 잘게 잘게 채썰어서 한번 쌈 싸먹을 때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배추가 메인이지만 여기 양 사이드에 이렇게 좀 예쁘게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깻잎을 조금 유기농으로 많이 준비했어요. 깻잎이 워낙 향긋하고 맛있다 보니까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오늘 맛있는 자연식물식 식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식단 함께 할수 있습니다. 자,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배추와 함께 쌈을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양배추, 이렇게 어젯밤에 삶았고요. 이렇게 좀 싱싱해요. 되게 색깔 이쁘죠? 여기에다가 여기 감자 삶은 거 넣고요. 감자가 되게 맛있는 감자예요. 그리고 당근 2개 올릴게요. 삶은 것끼리만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감자가 엄청 맛있어요. 깻잎에 생채소를 한번 싸 먹어볼게요. 양배추도 넣고 감자 생으로만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이렇게 향긋하고요. 달콤하고 고소해요. 양배추가 되게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요. 양배추. 감자도 넣어볼게요. 감자도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양배추 쌈 먹을게요. 쌈이 정말 맛있어요. 당근도 되게 달콤하고 맛있고요. 깻잎이 양이 좀 많아요.
향긋해요. 먹어볼게요. 양배추 삶은 것도 넣고요. 각종 야채를 채소를 다 넣었어요. 감자가 정말 맛있네요. 같이 사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일반식에 길들여져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맛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몇번 먹다 보면은 요 맛에 빠져드실 거예요. 간 하나도 안 됐고요. 순수하게 채소 맛으로만 먹는 거예요. 근데 채소마다 다 고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이렇게. 당근은 예술이에요. 달콤해요. 두 개를 같이 먹어볼게요. 감자 좀 많이 올릴게요.
먹어볼게요. 좀 커요. 자, 큰 것도 되게 잘 먹지 않나요? 감자 밑에 제가 깻잎을 많이 깔아놨어요. 갈 데가 없어서. 채소라서 채소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요. 삶아서. 쪄서 먹으니까 맛있네요. 양배추가 위에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위가 안 좋으신 분은 양배추 삶아서 드시면 상당히 좋으세요. 양배추 많이 드세요. 깻잎 세상이에요. 양배추 좀 올리고 싸 먹을게요. 여러분들은 깻잎 좋아하세요? 저 깻잎 엄청 좋아해요. 향기가 좋아서. 한 번에 먹을 때한 장씩 안 먹고 이렇게 여러 장씩 먹어요. 색깔 되게 이쁘죠? 먹어볼게요. 당근 밑에도 깻잎이 많이 들어있어요.
양배추도 삶으면 되게 맛있어요. 약간 단맛이 나요. 심지 있는 부분 좀 딱딱해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달아요. 그냥 양배추만 삶아서 씹어 먹어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감자와 당근을 이렇게 삶아서 먹으니까, 되게 잘 어우러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우리 회원님 중에서 이제 식단 열심히 따라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2kg 빠졌어요. 그분은 몸으로 느끼셨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속도 되게 편하다는 걸 아셔서 계속 하실 거래요. 제가 먹는 대로 드셨는데 양은 조금 줄였대요. 양이 많아서 다못 먹겠대고 하시더라고요. 감동이에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질려야 되잖아요. 하나도 질리지가 않아요. 맛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양이 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양배추랑 깻잎이랑 그다음에 감자랑 당근이랑 이렇게 채소랑 같이 싸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채소와 탄수화물 이렇게 곁들여서 같이 먹었는데 부족함은 없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맛있었어요. 양배추 삶아서 먹으면 되게 달콤하고 맛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다이어트에 상당히 효과적인 식품이 양배추고 또 위에도 상당히 좋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자주 오시면은 많이 건강해지세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